자, 여기서부터는 개념 강의는 저번 시간에 다 완료했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대표적인 문제들만 좀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307번, 유리야. 얘를 이런 꼴로 고치라는 건 분모의 아이가 있어도 유리야를 하라는 얘기야. 그럼 유리야는 뭘 곱하면 된다? 분모의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5 플러스 3i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5 플러스 3i.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5의 제곱 25 더하기 3의 제곱 9.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지? 켤레 복소수? 25 더하기고 34가 된다고. 그 다음에 얘는 20i, 얘는 12i 제곱 마이너스 12. 20i를 뒤로 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트로 쪼갠 게 뭐가 되는 거야? ab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A 더하기 B 물어봤으니까 굳이 쪼개지 않아도 이렇게 쓰시면 되죠. I만 빼고. I만 빼고 이렇게 쓰면 이게 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34분의 8이니까 2로 나누면 17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쪽. 자, 얘는 요거 한번 볼까? 313번. 요거 뭐라 그랬어? 313번은 얘는 AB 정리를 다시 전개하고 얘를 I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복소수 상등.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5A 마이너스 AI 얘는 B 마이너스 EBI 이렇게 된다고. 이게 3 플러스 12I거든. 그러면 I가 없는 거 5A 플러스 B 얘하고 얘가 i가 안 곱해진 거죠? i가 곱해진 거. i가 곱해진 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b i. 이렇게 되겠죠? 이게 3 플러스 12i. 그래서 5a 플러스 b가 3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12니까 요거 연립하면 ab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요거 연립하면 뭐가 나와? AB 위의 식을 두 배에서 쓸게요. 10A 플러스 2B 얘는 6.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하면 9A는 18, A는 2, B는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여기가 2니까 집어넣으면 10이지? 10 넘어가서 마이너스 10 되니까 B는 마이너스 7. 그래서 A하고 B 더하면 마이너스 5. 자, 얘는 여러분 322번.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되면 얘는 4개씩은 해봐라. 몇 개씩은 해봐라? 4개씩. 연속하는 4개는 무조건 계산을 해봐라. 당황하지 말고.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게 총몇 개니까. 100개니까 4개씩 묶은 게몇 묶음 나와? 25묶음 나올 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25만 곱해주면 게임 끝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i는 i로 놔두고요. 자, i제곱 뭐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까지 곱해서 플러스 2.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i 4제곱은 1이죠. 그래서 요거 숫자끼리 계산하면 실수끼리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i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몇배 하면 돼? 25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푸니까 이게 뒤에 4개도 똑같을 거라는 거 아는데,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뭐, 난 의심돼. 그 다음 네 개를 또 해보는 거야. 그 다음 네 개가 5i 5제곱, 마이너스 6i 6제곱, 7i 3제곱, 마이너스 7i 7제곱, 8i 8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5i가 되고, 얘가 6되고, 마이너스 7i 되고, 마이너스 8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5배니까
얘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i.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그냥 연속하는 차수 4개를 먼저 계산해봐라. 아시겠죠? 다음. 자, 여기는 325번. 선생님이 이렇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숫자 있으면 그 공식 쓰지 말고, 음수의 제곱근 성질 있지? 그거 쓰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 i를 끄집어내고 하라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이 마이너스를 여기 i를 끄집어내서 루트 2i 곱하기 루트 5i 더하기 루트 2i 분의 루트 5i. 그러면 이 i끼리는 곱하니까 i 제곱 될 거 아니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요 i들은 약분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di는 약분되고, 그래서 앞에는 루트 10의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i 제곱이야. 그리고 뒤에 거는 유리하면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어? 그러면 루트 10, 루트 10 마이너스 한 마리 플러스 2분의 1 마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끝나는 거죠. 1 빼기 2분의 1,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잘못 말했어.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 이러면 실수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막 제곱근 성질 써가지고 음수의 제곱근, 그러면 틀려. 그거는 문자일 때만 써요. 다음. 자, 328번입니다. 328번을 보시면 이 Z는 복수수야. 문제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Z가 복소수고요. 그러니까 실수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A는 실수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A의 범위를 안 줘서 그래. 그러니까 A의 범위를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다 나누셔야 돼요. 범위를.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마이너스 A거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A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볼게요. 0. A가 0이면 근은 뭐니? 근. Z는 근. 0이겠죠. 얘가 0이면 X는 0밖에 안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Z가 0이면 Z반은 뭐니? Z반은 0이겠죠. 이해되십니까? 0의 켤레복소수 0이잖아. 실수는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 그래서 얘가 요렇게 00 되면 0, 0, 0, 어? 모순. 4i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이번엔 a가 음수인 경우를 해볼게요. 먼저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양수야. a가 음수면 여기가 양수야. 그러면 제곱이 양수가 되기 위한 거는 근이 x는 뿔마 누투, 이것만 씌우면 돼. 그냥 마이너스 a에다가 뿔마 누투 씌우는 게 근이야. a가 양수든 음수든. 그런데 이게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양수되니까 누투 안이 양수면 얘는 무슨 근을 가죠? 실근이 되는 거죠. 실근. 허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실근이면 Z가 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야. Z는 루트 마이너스 A거나 Z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거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실수가 되기 때문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실수야. 루트 아니 양수면 실수야. 그러면 얘 켤레 뭐니? 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누투 마이너스 A 자기 자신이죠. 얘의 켤레도 마찬가지야.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Z 곱하기 Z 봐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얘 두 개 곱하면요, 이 누투 아니 양수입니다 여러분. 두 개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A야. 또는
여기도 두 개 곱하면요. Z 곱하기 Z반은 어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 Z라는 근이 뿔마 중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곱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 마이너스 A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A 넣으면 여긴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는 요거 두 개 더하면 아 이게 더한 게 다르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곱은 똑같은데 Z 더하기 Z바 여기에서는 두 개 더하면 2 루트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에서는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A가 되죠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달라져.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가지고 합을 구하면 요걸 써야 돼. 2 루트 마이너스 A. 근데 이게 4i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양수 아니야. A가 지금 현재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지? A는 음수지? 그럼 얘가 혹은 i가 나오죠? 근데 잘 봐라. 얘 전체는 허수야? 허수야? 받아들여져? 얘가 음수니까. 근데 얘가 뭐니? 실수야. 얘가 실수야. 이해되세요? 근데 우변에 실수 있니 없니? 실수 없잖아. 불가능에 가깝죠. 아 가까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모순이야. 다시 A는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0이 안 되거든. 근데 얘가 실수야. 근데 우측에 실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자리에 여기만 부호 빼기인 걸 넣어도 실수야. 얘를 넣어도 실수거든? 그럼 실수가 될 수 없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A는 음수일 때도 모순이 발생한다. 불가능하다. 4i가 될 수 없다 이거야. 허수 더하기 실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A가 양수만 남았지. 그래서 A가 양수인 거를 풀면요. A가 양수일 때는 요 부분 A가 양수면 음수가 되겠죠. 여기가 음수니까 X는 허근이 돼.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A인데 요게 음수가 되니까 허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Z가 하나가 루트 마이너스 A라면 Z반은 무조건 얘가 되는 거야. 켤레. 알겠습니까? 무조건 얘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 더 곱해라. 곱한 거 필요했죠.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고 루트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A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두 개 더해라. 두 개 더한 건 뭐가 되겠어? 0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요 두 번째 조건 있잖아요.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거죠. 자 곱에다가 A를 집어넣고요. 여기에다 A를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A,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합은 0, 얘는 0, 얘가 4i. 근데 A가 양수거든 지금.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푸는 거야. 그럼 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뭘로 나오고? i로 나오고 얘는 루트 a 제곱 i가 되거든. 그럼 루트 a 제곱은 원래는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니까 a, a가 4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0일 때 음수일 때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냥 바로 양수로 놓고 푸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애들이. 근데 어쨌든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답은 5번.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쉬운 걸로 갈게요. 329번, 330번이 똑같은데 330번으로 갈게요.
얘는 여러분 매우 매우 중요하고 잘해야 돼요. 330번 같은 경우는 Z를 A 플러스 B I라고 놓고요. 그럼 Z 바가 뭐가 돼? Z 바는 A 마이너스 B I. 여기서 A B는 단 실수.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넣고 전개해가지고 뭘 쓰는 거야? 복소수 상득. 자, 하나하나 넣어보자. I, Z바. I가 있고 Z바를 넣을 건데 여기다 A 빼기 BI. 그 다음에 1 빼기 I가 있고 Z를 넣을 건데 Z는 A 플러스 BI. 요게 3-i다는 나중에 쓸게요. 이게 3-i다는 나중에 쓸게요. 요거부터 정리하려고. 그럼 이제 전개 분배 법칙. ai 얘는 마이너스 b 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로 바뀌어. 그 다음에 얘도 1 잡고 전개해요. 그럼 뭐 그 자기 자신이죠. a 플러스 bi. 자, 마이너스 i 잡고 전개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ai. 그 다음도 잘 봐라. 요거 마이너스 bi 제곱. 그럼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이제 i가 없는 것들 모아. i가 없는 것들 a 하나 b 두 개. i가 없는 것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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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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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 b 두 개. 자, i가 있는 것들 보면 어? ai 마이너스 ai 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i가 있는 건 하나. bi 이러면 땡큐야.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3-i라 그랬잖아. 3-i. 3-i. 그래서 얘가 3-i면 a 플러스 2b가 뭐가 돼야 되는 거고 3. 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b는 바로 끝나네.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a 얼마예요? 여기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서 5가 될 거 아니야. a는 5. 그러면 a, b 다 찾았으면 Z는 여기 A, B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끝. O-I가 답입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야. 그래서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복소수 상등 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Z 나오고 Z바 나오잖아? 세팅해서 대입하고 정리해가지고 복소수 상등 써라.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이 기초? 기본? 기본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푸니까 이 방식을 모르시면 안 돼요. 세팅하고 집어넣는 거. 알겠죠? 그리고 아이 없는 거, 아이 있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별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세팅을 잘 안 해. 안 하니까 어려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답이 5번 되겠습니다. 답. 자, 여기는 334번입니다. 자, 여러분, 루트 A분의 루트 B가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뭐가 음수야? 분모가 음수야. 그러니까 B는 양수, A는 음수. 요렇게 되는 건데 분모가 음수야. 근데 원래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는데 0이 아니래요. 분자는 0이어도 되는데 0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는 B는 플러스, A는 마이너스 요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요 녀석을 간단히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호를, 누트 안에 부호를 위에다 표시해 볼게요. A, B는 음수, A 음수, B 양수. 오케이? A 음수, B 양수. A 제곱해봐야 뭐 양수지. 제곱하면 양수잖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누트 A, B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고요. 루트 AB 그대로 놔두는 거야. 얘는 뭐 다른 뭐 할 게 없습니다. 빼기. 얘는 마 뿌리면 루트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튀어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곱한 거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는 경우는 얘처럼 나누기가 생기는 경우잖아? 나누기가 생기는 경우는 이건데 곱하기가 루트 합쳤을 때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일 때. 마마. 알겠습니까? 얘는 그냥 합치면 돼요.
그럼 앞에 거랑 없어지겠네. 그럼 얘도 그냥 합쳐도 돼, 안 돼? 맞불이니까. 맞불이니까 그냥 합쳐도 된다니까? 그냥 합치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4a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자, 요거는 순어수 Z래요. 순어수 Z라고 하면 여러분 Z를 뭐라고나? BI. B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요. BI, BI 분의 1. 그럼 Z반은 뭐가 돼? 마이너스 BI. 그쵸? 결례복소수는 여기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걸 집어넣으시면 되죠. 됐습니까? 양변에 bi를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bi 제곱, 얘는 bi 곱하면 1, 얘는 마이너스 bi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양변에 bi를 곱한 거야. bi 곱하고 bi 곱하고 bi 곱하고. 알겠죠? 이거 마이너스 그대로 와야지. 그럼 b 제곱 i 제곱, b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얘도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b제곱 1로 넘어오면 2b제곱이니까 b제곱은 2 나눠서 2분의 1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b를 구할 필요가 없어. 왜? 물어본 게 z제곱이야. z제곱이 뭡니까? b제곱 i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b제곱이 2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자, 여기는 340번 볼게요, 여러분.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얘네들은 허수라는 거지. 허수.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Z랑 오메가는, 이거 W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여기 세계에서는. 뭐라고 읽어? W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알겠죠? ZW 얘네들은 허수다.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i에 곱해진 녀석이 0 되는 거죠. 아, 0이 안 되는 거죠. 잘못 말했어. i에 곱해진 허수 부분이 0이 안 되는 거야.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i가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이거래. 그러면 만약에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잖아요. 그쵸? 그러면 Z반은 당연히 A 빼기 BI고 여기에서 얘를 가만히 보시면 요 녀석이 넘어가잖아? 아, 얘가 넘어갈게, 얘가. 그러면 오메가 바, W반은 마이너스 Z가 돼서 오메가 바가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돼. 그럼 오메가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를 세팅을 하면 Z에서 출발을 하면 여기 W 즉 오메가랑 오메가 봐도 세팅이 끝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세팅한 거 가지고 여기서 A, B는 다 양수고 B는 0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걸 찾아라?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몇 가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 이 세팅한 걸 집어넣어서 계산해가지고 이 녀석 계산한 거에 i 부분이 사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억을 확인한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얘가 w분의 z바. 아, 선생님 이거 오메가라고 읽을게요. 저는 오메가가 익숙하거든요. W가 익숙하지 않아요. 오메가라고 읽으면 요 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 분의 Z바. 오메가는 여기 세팅한 거 요거잖아요. 요거 집어넣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I. Z바 집어넣어. A 빼기 BI. 그럼 이게 I가 사라질 수 있느냐? 사라질 수 있죠. 얘 부호 반대, 부호 반대잖아. 약분시키면 얼마 남아? 마이너스 1. 실수. 요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렇게 이게 i가 사라지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로 i 있고요. z 플러스 오메가인데 z랑 오메가 세팅한 거 찾아. 요게 두개 있잖아. 그럼 요거 두개 더해봐. 그러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ebi죠. i 있고 요거 두개 더한 게 ebi. 그러면 i 제곱 마이너스 2b가 돼. 또 b는 실수잖아. 실수.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디귿하고 리을을 맡길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또 다른 방식 하나 소개해 줄 건데, 지금 이거는 다른 방식이고, 자주 쓰는 방식이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분의 Z 봐. 얘가 실수인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가 실수인지 확인하라 그러면, 여기 각각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붙여. 여기 전체에다가 켤레를 붙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어떤 하나의 복소수거든? 근데 이 복소수가 실수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어떤 성질을 써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냐면, 이거 자체가 만약에 실수라면, 이거 전체의 켤레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 실수는 켤레가 자기 자신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전체 켤레를 붙여보는 거야. 켤레를 붙여보면 얘가 오메가 바가 되고 얘가 제트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모양이 얘랑 똑같은지를 보라고.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게 근데 결국 넣어야 되네, 얘는. 얘는 근데 결국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야 되고 제트에다가 a 플러스 bi 넣어야 되겠죠. 똑같이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아유 됐어요. 이거는 이 방식은 나중에 또 이제 좋은 문제가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결과 또 어차피 넣어야 돼. 그래서 넣는 걸로 이렇게 세팅하고 넣는 걸로 하세요, 여러분. 다음. 자, 여기 345번 풀게요, 여러분. 요런 거 있으면 요거를 요런 식풀때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넘기고요.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고 누트랑 i 부분만 남겨요. 그리고 양변 제곱. 그럼 양변 제곱하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되고, 요잘 보세요. 요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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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마이너스 제곱하면 뭐야? 플러스. 누트 7 제곱하면 7.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8 되니까 4로 나눌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되는 거예요. 어? 문제에서 요거 물어봤네. 답은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막 3차씩, 4차씩 막 차수가 커져.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아. 2차식을 찾고요. 요 2차식을 뭐 해라? 나눠라. 여기가 3차식, 4차식 이러면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식의 값이 돼. 왜? 얘가 0이니까. 아시겠죠? 다음. 자, 여러분 제가 이거 3종 세트 외우라 그랬죠. 요거 뭐였어요, 여러분? ZK는 그대로 쓴 거고요. 가로 안이 뭐였어요? 가로 안이 마이너스 i. 분자 부호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는 k 값을 찾으래요. 이 얘기는 뭐야? 얘가 제곱되면 마이너스 1이죠. 4제곱이면 플러스 1이죠. 짝수인데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이거 일단 k가 되는 것들부터 쓰면 2, 6, 4씩 커져. 10. 이해되십니까?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인 거? 2인 거. 그러면 땡땡땡땡 50도 가능해요. 2하니까 50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됐습니까? 이거 총몇 개? 13개. 몇 개? 13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3개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4의 배수에서 2를 뺀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얘는 4배수 4에서 2를 뺀 거, 8에서 2를 뺀 거, 얘는 12에서 2를 뺀 거, 그럼 얘는 누구에서 2를 뺀 거야? 52. 52를 4로 나눈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자, 여러분 359번 이런 거 i 끄집어내고 하시라 그랬고, 356번을 보시면요, 얘는 x가 그냥 i예요. 그러면 아까 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다 i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이 모양 제곱 있으면 얘 제곱돼서 2. 1 플러스 i 완전 제곱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1 더하기 i 제곱 없어지고 가운데야 2i. 그래서 2분의 2i i가 된다고. 그래서 요거 i 집어넣은 거 100개 되면 연속하는 거 몇 개만 계산해라? 4개. 아까 했죠? 이렇게 4개만 계산을 해주고 몇 배 하면 된다? 25배. 25 묶음이니까. 그래서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4가 돼서 얘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2i 50 마이너스 50i 답은 4번. 다음.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개념 잡기 위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360번. 자, 0은 복소수가 아니다.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죠. 모든 수는 복소수. 자, 얘는 1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켤레야. 켤레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어 i의 부호.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얘는 실수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여기 0i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i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i의 켤레는 i 앞에 부호가 바뀐다. 딩동댕 디귿니을. 아시겠습니까? 다음. 자, 366번. 자, z제곱이 음의 실수, z제곱이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 z제곱이 양의 실수, z제곱이 음의 실수,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z제곱이 음의 실수잖아. 그러면 z는 순어수야. 허수 아닙니다. 순어수야. 2i, 3i 그런 것들. 그럼 2제곱, i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음의 실수가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z제곱이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이건 뭐야? Z는 0이 아닌 실수. 이해되세요? Z 자체가 0이 아닌 실수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 주고 이런 문장 나오면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얘를 제발 제곱하지 마라. 이거 제곱하면 망해. 알겠어? 이거 언제 제곱하고 있어. 제곱해서 음의 실수 되는 거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제곱해서 음의 실수면 이거 전개해서 순어수가 돼야 된다.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저거 전개해요. Z는 전개하면 루트 2 잡고 전개해. 루트 2, 아! 저거 i부터 끄집어내고 할게요, 여러분.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i 끄집어내고 해야 돼, 이렇게. 요거. 자, 이제 전개해요. 루트 2 마이너스 2i 얘는 ai 마이너스 a 루트 2i 제곱. 그래서 실수 부분 루트 2 a 루트 2 이렇게 되고, 허수 부분 a 빼기 2i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순호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 0,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쉽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만약에 이게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고 싶다. 양의 실수가 되고 싶다? 그럼 z가 실수해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 a는 2. 알겠죠? 다음. 자, 요것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번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얘는 뭐의 다른 표현법? 절대값의 다른 표현법. 이건 절대값이에요. 루트 안에 제곱은 절대값. 그래서 얘는 a 빼기 b, 절대값 a, 절대값 b, 요거는 그대로 쓴 거고요. 자, 요거 루트 합치면 아까 했죠? 뭐가 음수야? 분 뭐가 음수야? a가 양수, b가 음수. 원래 분자는 등호가 들어가는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등호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양수 빼기 음수.
양수 빼기 음수 뭐예요? 양수죠. A는 양수죠. B는 음수죠. 이렇게 절대값은요, 절대값 안에 부를 써주시고요. 이거 곱해서 빼내면 돼요, 절대값을. 그래서 얘는 A 빼기 B, 얘는 A. 얘는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또 곱하니까 뭐야?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져서 2A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자, 374번은요, 여러분. 요거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를 좀 해놓고 하자. 앞에 두 개 알파 바로 묶어봐요. 알파 빼기 베타 남겠죠? 알파 바로 묶으면 알파 빼기 베타. 뒤에 두 개는요, 센스 있게 마이너스 베타 바로 묶어봐요. 그러면 앞에 건 알파 남고 뒤에 건 마이너스 베타 남겠죠? 그러면 알파 바 빼기 베타 바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눈치채야 되는 거, 이 녀석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면 이 녀석의 켤레가 얘야. 각각 켤레 붙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만 구하면 끝. 알파 빼기 베타는요, 5 빼기 4, 1, 2i 빼기 3i 마이너스 i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i, 1 빼기 i 이렇게 된다고. 이거 두 개 켤레 곱하면 1제곱 더하기 1제곱 2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375번 아까 설명한 건데 간단하게 방향만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까 설명했었죠? 자, 얘는 Z2 모양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라. 아까는 제곱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 2분의 2i가 된다. 요거 제곱하면 2, 요거 완전 제곱하면 1, i제곱 없어지고 가운데 2i만 남는다. 그래서 결국 뭐다? i. 요게 i가 됨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i제곱 마이너스 1이고 4제곱은 1이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는 375번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Z 오타 발견, Z 4제곱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